1998년도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영화 뮬란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홍콩과 대만, 태국의 청년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뮬란 보이콧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여전사 뮬란이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지에서 전해드립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조슈아 웡. 그가 한 영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관람 거부를 제안합니다.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것. 결국 SNS를 중심으로 한 관람 거부 운동에 직면한 논란의 이 영화. 바로 뮬란입니다. 중국에서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용맹하고 지혜로운 여전사 화목란. 1998년엔 뮬란이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화되어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2020년의 뮬란은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캐릭터 뮬란. 그러나 영화 밖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콩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작년, 홍콩 경찰이 시민들을 과잉 진압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두둔한 뮬란 출연 배우 류이페이. 류이페이가 맡은 역은 다름 아닌 주인공 뮬란이었는데요. 불의에 맞서는 뮬란을 연기한 배우가 경찰의 폭력을 옹호한 데 크게 실망한 팬들. 결국 뮬란 관람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뮬란의 촬영 장소 중 하나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며 소수민족인 위구르인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곳입니다. 하지만 뮬란 제작자인 디즈니는 촬영에 협조해준 신장 위구르 지역 공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수민족 학살을 새하얗게 지워버렸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뮬란 관람 거부 운동은 진짜 뮬란 찾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4살의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아그네스 차우가 가장 먼저 현실판 뮬란으로 떠올랐죠. 계속되는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온 아그네스 차우야말로 21세기판 진짜 뮬란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과 학살에 맞서온 위구르 여성들도 진짜 뮬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 이미지와 성격에 변화가 있었지만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워왔던 여전사 뮬란. 21세기의 정의를 대변할 진짜 뮬란을 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